물안개 보이시나요? 지금 물안개 막 지나가는 거 보여요? 기가 막히죠? 재밌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따봉도 한번 눌러주시고 뭐 구독 당연히 하고 계시겠죠? 아시죠? 아니 구독 안 하는데요? 물안개 기가 막히죠? 지금 뭐 지금도 멋있지만 특히 붕어낚시 붕어낚시 대낚시 할 때 아 물안개 좋아요. 다행이네. 물안개가 다시 좀 생겨서 다행이네. 지금 달 파는 아이님이 물안개 때문에 팽가했는데 지금 밑에 이제 약 어 이제 사금 풀들이 좀 늦게 지고 있거든요. 구독 나이스요. 나이스. 그치. 사금 풀들이 늦게 지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또 그죠? 고기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풍경 기가 막히다 진짜. 그죠? 저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들 그래요, 진짜. 무조건 왔다. 나이스. 역시. 나이스에 오네요. 나이스에 오죠. 자, 이건 이제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형님들. 네? 맛보기예요, 이제. 자, 오늘 몇 마리인지 오늘 한번 가봅시다. 자. 한 마리 히트. 이게 나이스의 힘입니다. 에. 이게 나이스의 힘이에요. 이게 나이스의 힘이에요. 나이스의 힘, 물안개의 힘. 노싱커의 힘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더블링거가 달려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더블링거에 바이트가 들어오니까 일단은 저게 달코 매듭이 터질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싸베. 하지만 다 뽑아내고 큰놈 잡을게요. 일단 바이트는 계속 들어오고 지금 뭐 활성도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다 뽑아내고 큰놈 잡읍시다. 그러면 되겠죠? 오늘 좋네요. 그죠? 오케이 또 왔어. 이제 왔을 때 후킹했을 땐 그저 멋있게 하려면 다 이렇게 붙여야 돼. 최대한 붙이고 이제 느끼면 됩니다. 최대한 붙이고 로드를 약간 세워주세요. 멋있게 하려면 그죠? 왜냐 이제 후킹할 때 이렇게 딱 붙이고 세우고 내리고 이렇게 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줘버려야 되잖아요. 여일주를. 그럼 멋이 없다고요. 이렇게 줘야 되니까 이렇게 까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좀 세우고 있으면 그죠? 그냥 이 붙인 상태에서 내리고 이렇게 까면 멋있거든요. 추천 나이스 추천. 와 뭐 지금 그죠? 입질이 아 좋아요. 지금 스피드크로 쓰고 있고 지금 조금 작게 그죠? 제블린이나 그 어제 그 호그엄 3.5인치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있어. 또 바이트 왔다가 조금 애매하면 3.5인치로 갑시다. 기리님 안녕하세요. 여기 경남 창녕군 갓골 저수지라는 데입니다. 갓골. 오마이갓 할 때 갓골. 오늘 입질 그죠? 바이트 가시네요 오늘. 또 왔어요. 자 왔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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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고. 나이스. 야야. 야야 무슨 힘이야. 왜. 이 사이즈가. 야 거기서 파고 들고 가려고 그러냐. 와. 거기서 파고 들고 가려고 그래. 자, 두 마리 통과 되겠습니다. 자, 두 마리 제베스가 나왔습니다. 낙지 형님 안녕하세요. 나이스. 자, 두 마리째가 나왔는데 사이즈가 지금 고만고만하죠? 다 뽑아냅시다. 다 뽑아내고. 그죠? 큰 놈 갑시다. 그죠? 자, 두 마리째 가고 있습니다. 싸베! 야, 요 앞에까지 와가지고 힘을 계속 써주네. 후레쉬? 그게 뭐야? 후레쉬 못 먹었다고? 무슨 말이지? 아이, 궁금하네. 욕할 것도 없고. 아, 뭐, 욕할 것도 없고, 그죠? 칭찬할 것도 없고. 쭉쭉 빠는 입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야 채비 바꾼 그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그냥 좀 애매한 입질들을 쭉쭉 빠는 입질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채채님 안녕하세요. 부엉새님 안녕하세요. 그 아시겠지만 아까 호구엄 2번 쓰신 분들, 호구엄 2번 쓰신 분들 있죠? 아시죠? 이제 이거 이 호구엄 쓰고 있잖아요. 안 잡히면은 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세요. 아시죠? 지금 좀 바이트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아, 네, 닝 1번이야? 예. 오케이, 오케이. 1번 분들은, 편안하게 시청하시고, 2번 쓰신 분들은, 긴장 타세요. 다, 이게, 아니, 형님들 의견에 BJ가 움직였는데, BJ 움직였으면 그 정도 책임은 져야죠. 어제 재불린으로 8명 나와있어요. 7군 알려, 나이스. 오케이, 왔어요. 아, 2번 쓰신 분들 긴장 안 하셔도 되겠네. 왔어요. 오케이. 아, 작다. 똑같아. 아까 그 스피드 크로우. 아, 얘를 어떻게 까볼까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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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금한데요. 그죠? 나이스. 히트! 힘이 정말 좋아요, 지금. 힘이 정말 좋습니다. 때깔도 좋고, 뭐. 세 숫자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자, 이제 중량 킥뼈 드립시다, 형님들. 자, 이거 중량 얼마나 되는지. 자, 2번 쓰신 분들 편안하게 시청하시면 됩니다. 예. 다, 안 잡혔으면 다 블랙리스트인데. 예. 편안하게 시청하세요. 그 1번 쓰신 분들 이제 긴장하시고, 이따 재블린 또 안 나오면 다 그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죠? 한번 잡아볼게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노싱커가. 진짜 믿음의 챕인지 아닌지, 노싱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입질 끊기면. 우리 아그님 우리 추천 조금 천천히 너무 우리 형님들 질리겠다. 계속 추천하라 그래. 킁킁이 안녕하세요. 한 시간 간격을 한 3배 정도로 띄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무게 맞추시면 킥뷰 드려요. 킥뷰. 예, 무게 그 10단위까지 1단위는 없어요. 10단위까지 무게 맞추시면 킥뷰 드리고
뭐,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못 맞히시는 분들 다 책임이 있습니다. 또 왔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좋다. 야, 힘들었다. 야, 야, 뭐야. 야, 힘이 왜 이렇게 좋아. 어, 깜짝이야. 나이스, 나이스. 바늘 털어봐, 털어봐. 야, 아까보다 조금 커졌는데 이렇게 힘이 됐냐? 와, 깜짝이야. 호킹한데 확 가져가길래. 와, 오늘 사고 치나 또 했네. 나이스. 바늘 털이 세 번. 나이스. 이리 오시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자.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죠. 나이스. 렁커 형님 안녕하세요. 킹오브님 나이스. 바뀌지도 않았는데 안 빠지네. 자. 아까 270g 나왔죠. 이건 200대 쓰신 분 다 탈락. 300 넘습니다. 발차기. 가르미즈님 안녕하세요. 자, 2타 2피 가봅시다. 일단은 아까 2번 호그엄 써주신 분들 아주 좋았어요. 효과 좋아요 지금. 그죠? 아주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폴링, 폴링. 나이스. 나이스. 멀리서 왔기 때문에, 후킹할 때 약간 뒤로 빠져주면, 후킹이 훨씬 잘 됩니다. 나이스. 자, 2타 2피. 아, 조그만 게 힘은 좋아요. 털어. 기본 바늘 털이 두 번 이상씩, 그죠? 자. 오늘 마리스 뭐 기가 막히네요. 오늘 마리스는 뭐 진짜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이야. 사사님 안녕하세요. 더 한 번 더 캐스팅하는 분들이 확실히 잘 잤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을 찾았어요. 그거는 10년 동안 그건 답 찾았어요. 진짜. 운칠 기사. 대회 한번 했었죠. 대회 좋았죠. 그렇지. 예. 그런 게 있었죠. 계속 바꿨어요. 그 사람도, 그죠? 노력이야, 노력. 막 바꿨어요. 막 바꾸면서 찾는 거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잡는 건 확실합니다. 물 한 개가, 오케이, 또 왔어요. 약간, 아, 이 힘이 왜 이렇게 좋지, 얘네들? 나 이제 바늘테리 차, 야, 털어야지. 털어야지. 와, 얘네들 힘 왜 이렇게 좋아. 털어야지. 나이스. 아, 털어야지. 형님들. 형님들 중량 맞추시고 킥뷰 받아가세요. 나이스. 일단 형님들 200대 다 탈락. 오케이. 200대 전부 탈락이겠습니다. 300대 희망 있죠. 바늘이 작으니까 치기도 어렵다. 800 누구야? 800 킥뷰 줘야겠다. 아, 지바님, 꺾지 않게 나겠어요.
오일루님 아니에요. 이분 베스트 국가들. 요새는 뭐 요새는 검색도 능력이죠. 그럼 아니야. 그 뭐 전혀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 너무 양심적이네. 검색도 능력이 요즘 시대는 검색 능력이에요. 옛날에야 뭐 좀 치사하다 느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검색도 능력이지. 근데 저 글자를 보고 검색했다는 것 자체도 일단은 그죠? 느낌이지. 아, 안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일곱 마리를 향해서 가봅시다. 일단 퀵뷰 이즈치 그 조이불망 맞추셨다고 거기 우리 퀵뷰 당첨 게시판 아시죠? 다 방 보신 분들 다 아시죠? 네. 퀵뷰 당첨 게시판에 퀵뷰 이즈치 써주시면은 퀵뷰 드리겠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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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입질이 뚝 끊겼을까요? 이 호그엄 3.5인치가 힘을 다 썼을까요? 어? 나이스 나이스 그쵸? 봅시다. 이거 안되면은 이거 안되면은 제블린 3.5인치 쓰고 제블린 3.5인치 영 시원치 않다면 바로 노싱커 가겠습니다. 노싱커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꼭 보여드리고 싶네. 거짓말처럼 던지면 바이트가 왔는데 여기 제방 날씨 또 왔어요.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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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나이스, 나이스. 야 진짜 야 사이즈는 진짜 작거든요. 와 한번 딱 쿠킹하고 그 버티는 힘이 그죠? 3자 4자 저리가요. 처음에는 에이 설마 진짜 에이 이 조그만 게? 아 근데 진짜 그래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우리 지바님이 기린님에게 퀵뷰사 나이스 나이스. 그러면 아 우리 지바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기린님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나이스. 그 우리 기린님 이걸로 퉁 쳐도 되겠죠? 한 달치로? 아 나이스네요. 1kg 나이스. 자, 200대 형님들, 예, 200대 형님들, 아주 아주, 유력하십니다. 100 후반대 나올 수도 있겠다. 200 초반대 형님들 유력하세요. 꼬리에 되게, 그죠?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꼬리 매니아도 있어요. 그, 조가도 좋고요. 예, 시테일 조가도 좋고. 나이스 나이스 아 참 이미 늦었어. 여기까지 와버렸어. 가서는 갔거든. 없어질 거 없죠. 다시 차까지 가긴 너무 귀찮아. 늦어버렸어. 늦어버렸어. 호핑 나이스. 좋은 정보 많이 나온다. 우리 야, 그만 갖고 가. 우와, 씨. 야, 이건 예신도 없이 그냥 막 갖고 갔어. 와, 근데 다행히 후킹이 됐네. 그냥 막 꼬리만 물고 막 가는 입질일 수도 있었거든요. 와.
사이즈 조금 커지니까 이렇게 힘이 좋아요. 나이스. 와. 야. 와. 이거는, 이런 지금 이 입질은, 이 나는, 저는 몰라요. 제 상상이지만, 이 물고기 모양 웜의 승리라고 봐요. 이런, 그냥 쭉 갖고, 예심도 없이 그냥 쭉 갖고 가는 이런 입질은 물고기 모양의 웜의, 예, 제블린의 저는 특성이라고 봐요. 일단 호구웜 이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죠? 이게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지금은 뭐 이렇게 했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그죠? 약간, 물의 그 뭐라 그래? 부력? 뭐, 수압도 있을 테고, 더 야들야들 하늘을 할 거란 말이에요. 900 나이스! 900 누구야? 아, 900 드리고 싶다. 자, 일단 300대도 다 떨어졌고요. 3.5인치입니다. 300대 쓰신 분들 다 꽝이고요. 통통이님 안녕하세요. 자, 제블린 3.5인치 워터멜론 5g짜리 뽕돌이고요. 2호 와이드갭 훅 라인은 카본. 요대로 5자 500개? 나이스 나이스. 5자 500개. 오케이. 받겠습니다. 뭐 힘든 건 알겠지만 오케이. 기분 좋게 받겠습니다. 5자 500개 나이스. 랜딩님 8개 나이스. 랜딩님 8개 나이스. 8마리 통과한 상황인가요? 지금 나이스네요. 나이스. 자, 곧 전자녀가 나올 삐리네요. 자, 6자 1200개. 7자 2000개.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예, 안 주겠다는 거죠? 오케이. 아, 이번에 바이트 진짜 시원했어요. 와. 그죠? 야, 열심히 낚시해. 이런 뜻이죠. 풀어서 얘기하자면. 아, 거기서 또 가물치도 뺀 거야? 일단은 오케이, 다 도전하겠습니다. 5자 목표로 도전할게요. 5자 목표로 가볼게요. 8자 만 개 나왔다. 8자 만 개 나왔다. 이왕 하는 거 8자 10만 개 하죠. 두 분님 안녕하세요. 지금 경기 쪽 그죠? 오케이,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얘는 조금 작아요. 나이스. 나이스. 야, 무슨, 작거든요, 힘이. 그죠? 올라올 때, 그죠? 그 포치는 힘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그, 뭐, 기본 반응 처리 두 번, 세 번. 또 털어야지. 한번 털고, 나이스. 야, 거의 걸리면 안 돼. 자. 전자녀가 코앞에 있네요. 9자 2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 가격 괜찮다 그러던데? 오케이, 비트코인 나왔어요. 비트코인 나이스. 비트코인 나왔습니다. 다른 거 없나요, 형님들? 뭐 주식 이런 거 없어요? 자, 제블린 구매 나이스. 20개. 잠깐 생각해도 얼마 이득이야. 여기까지. 자 갑시다. 계속 갑시다. 오늘 그죠? 40마리 채웁시다. 지금 8마리 통과인가요? 로이킴 낚시하는 줄. 아, 저분 매니저 들어야 된다. 잘생겼다는 얘기겠죠. 용아님 9개 나이스. 왔어요. 또 왔어. 나이스. 야, 힘이 지금. 우와,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 와, 초상태에서 왔거든요? 나이스. 아, 지금 9마리 통과요? 나이스. 이거 10마리야, 그러면은? 와, 힘이, 진짜, 와, 미쳤다, 진짜. 왜 그래? 와, 그렇게 크지도 않아. 진짜 초상태에서 나왔거든요, 거의? 와, 살아있네. 힘 진짜 살아있네요. 와, 멋있어. 아, 가을 베스의 힘이 느껴지네요, 진짜. 이거 입질도 정말 시원하네요. 지금, 그, 호그엄 할 때, 이건 약간 예신 같은 게, 그 예신이라고 하죠. 미리 이제 입질이 오잖아요. 호그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두둑, 뭐,
텅 이런 느낌이 계속 예신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제블리는 지금 얘는 이제 예신이 있긴 있었는데 텅 치고 바로 쭉 갖고 간 입질이었고 전에 거는 뭐 예신 없이 막 갖고 지금 그런 차이가 있네요. 지금 이 제블린 고기 모양하고 호그엄 계열 약간 그죠? 나플라프란 계열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한우 맛 나이스. 저쪽에는 지금 또 휘딩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여기 다 붓고 갈 것 같은데. 야, 원래 노싱커를 주력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노싱커는 뭐 꺼낼 필요가 없겠네 이거. 코러낚시 백화점. 코러낚시 엄청 크잖아요. 아, 뭔가 내가 한번 본 것 같기도 하고. 나이스. 나이스. 야, 입질 왜 이렇게 쉬우나? 난리 났어. 예신 한번 뚝 하고 정말 시원합니다. 아 우리 에디디님 나이스. 불타는 금요일 나이스. 불타는 금요일 나이스. 나 평생 아이 그러지 마세요. 그 정도는 아니지. 오늘 이건 완전 그죠? 오늘 이 날이랑 그죠? 기온, 계절, 시간 뭐 다 잘 맞은 거죠 진짜. 필드까지 해가지고 그죠? 봅시다. 일단 예. 이 바이트 확실한 재물리는 챙겨왔지만 호구함 달려있으니까 일단 해볼게요. 일단 몇 번 더. 나이스 폴링 바이트. 이렇게 와야 될 때가 이제 온 거죠. 빗걸림 좋고요. 빗걸림 있으면 뭐 그죠? 애들 있다는 얘기죠. 노싱커를 쓸 때가 왔나요? 아, 광고비 있어야죠, 지금. 아, 여기 로봄 한번 써볼게요, 이따가. 로봄 좋아요.
스트레이트 웜까지, 그죠? 스트레이트, 호그, 쉐드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물고기. 다 써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확실히 여기는 쪼는 맛이 있어요. 이 호그 웜은 쪼는 맛이 있어, 확실히. 와, 확실히 제블린하고는 바이트 느낌이 완전 달라요. 예신이 완전 다릅니다, 진짜. 이건 확실히 탁탁탁 따다닥닥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블린은 뭐 텅 막 가져가는 느낌. 자, 중량이 많이 안 올라오는 관계로 이거는 패스하도록. 너무 작다, 그죠? 호그원 매니아들도 있죠. 호그원 매니아들 많죠, 그죠? 테일웜 좋아하는 분들 많고. 네, 이거는 패스. 자, 너무 작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이제 300g 이상만 갑시다. 싸베. 스트는 뭐, 그죠? 제블린, 호그원 다 오지만, 와, 뭐 완벽한 거는 제블린이 정말 기가 막히네. 지네가 진행인가? 로보암 체크를 안 먹어. 지네같이 생긴 놈이 뭐예요? 가네다란 거? 엄청 얇다고요? 아, 나 옛날에 지네 같은 거 있어요. 증재현님 안녕하세요. 나이스. 증재현님 나이스. 야, 나도 지네 같은 거 엄청 얇은 거 썼었는데. 그 뭐, 답 없죠. 뭐, 와이드갭 1호. 1호짜리 써도 얇으면, 그죠? 왁기 바늘이나 뭐. 다운샷 바늘 써야죠, 그죠? 그럼 이제 뭐, 왁기릭으로 지그헤드에 끼든가, 그죠? 갯지렁이 같은 거, 아, 저도 갯지렁이 같은 거, 내가 산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한 마리 쓰고 버린 것 같아요, 그냥. 오, 둘이 피싱해서 로보엄을 산 분이 드디어 나타났다. 오, 드디어 나타났다. 랜딩님이 전파하지 않았는데 로보엄을 쓰는 분이 나타났다. 빼꼼 사장님 안녕하세요. 전진님 안녕하세요. 배가 갈라져 있다고? 네, 현재 12마리. 나이스. 나이스. 또 왔다. 나이스. 힘 좋다, 진짜. 조기라도 좋아. 자, 13마리째 나왔습니다. 대박나세요님, 930g. 나이스. 대박나세요님, 하, 킥뷰 드려야겠다, 그냥. 그죠? 아, 지금 이 지방 멈췄나요, 지금 비? 이 지방 비 멈춘 상황인가요? 아, 힘이 정말 좋습니다, 애들. 한 400g 넘어가면, 와, 깜짝 놀라. 강제 백두산, 나이스. 지금 13두산, 나이스. 그죠? 야, 이게 막 다 막 3자, 4자 이렇게 나왔으면, 그죠? 지금 배고파서 탈진했겠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죠? 제블린의 날이네요 진짜. 입질이 정말 확실해요. 네, 제블린이 코그엄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사이즈인데 정말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훈이 아빠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오늘 네, 아침에 안개 진짜 멋있게 끼고 조금 지나니까 해 짱짱 지금 해 쨍쨍 나이스 왔어요. 나이스. 와, 이 조그만 게 힘쓰는 거 봐요, 진짜. 조금만 더 썼으면 피아노, 딱 피아노 소리인데. 이거 킥뷰 가야겠다, 이거. 200대 탈락일 것 같은데. 300은 되겠죠? 200대 탈락일 것 같은 느낌? 890 나이스! 아씨, 대박나세요님, 어? 팁 하나 드려야 돼. 자, 재보겠습니다. 배고파요. 폴바 한번 나와라. 상주시 오태제수지 베스밭 나이스 왔어요. 자,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 물지. 이 사이즈가 예, 네, 이거는 그죠? 애들 사이즈 문제가 큽니다 지금. 끝에 꼬리만 물고 조금 늘어지는 느낌. 아, 작아요 작아. 나이스 로봇의 힘이죠 이게. 나이스. 야, 장원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야, 얼굴 안 보여줄 걸? 아, 야, 이 앞에서 감아버렸다. 나이스 로봇 나이스. 자, 로봇으로 마술을 했는데, 그죠? 지금, 그죠? 만보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예, 아마 로봇, 그, 다운샷으로 해야, 그, 랜딩님 말대로 최적의 효과를 낼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사이즈가 이렇고, 일단 스트레이트 웜이고, 이제 꼬리 시기로 돼 있으니까, 예. 은차님, 열기 불타는 금요일 나이스. 아, 우리 은차님 나이스. 은차님 968. 968번지 나이스. 로봄 나이스. 우리 증재현님 나이스. 증재현님. 은차님의 킥뷰 31건 나이스. 증재현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차님 축하드리고요. 나이스! 랜딩님 15개. 랜딩 성공님 15개 불타는 금요일. 자, 나이스. 15마리 통과했습니다. 싸베. 15마리 통과. 드디어 로보엄에 나오는구나. 유유자랑스럽도다. 싸베님 감사해요. 대요. 아니 로보엄 되지. 이제
데스냐 뭐냐 짜치냐 뭐냐 그죠? 아 이게 한 마리 오겠네. 이건 잡겠네. 이건 잡겠네. 아. 야 힘이 좋다. 야 힘 진짜 좋다. 우와. 이 새끼야 깜짝 놀랐다. 엄청 큰 것 같아 진짜. 힘이 왜 이렇게 좋아? 피아노 소리 나기 직전 들었죠? 삐빅삐빅 소리 들으셨죠? 와 입 안 여는 거 봐. 우와 와 입 짱짱한 거 봐. 아 수술각인가? 수술각인가요? 잠깐만요. 와 얘 지금 오기가 막 그냥 오기가 우와 씨. 잠깐만요 일단 수술각인지 한번 보고요. 아 아니네 아니네. 아 진짜 살짝 걸렸다. 이거 봐요. 립스틱이 위에는 조금 있고 네, 밑에 입술은 전혀 없네요. 지금 위에 입술만 아주 연하게. 네. 아직 립스틱 바르기에는 일단 그죠 이쪽 지방은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이제 저기 경기 쪽 애들은 립스틱 발랐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죠? 응, 아직까지는 괜찮아. 응. 이거 조금 300은 뭐 훌쩍 넘어갈 것 같고. 안 건드렸어요 내가. 힘이 기가 막힌 애가 있죠. 있죠. 있어야지. 나이스. 있지. 있어야죠. 와, 힘 기가 막히게 써주네 진짜. 네,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지. 지금 여기서 네? 아까 프리리그 버징을 이렇게 버징이라고 오픈어터에서 그냥 막 떨면서 왔는데 빡 때렸거든요. 근데 그걸 못 먹었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프리리그에서 뽕떨만 떼고 제블린 3.5인치 3.5인치만 노싱커로 해서 지금 수면 위를 두드렸더니 결국에 와주네요. 이게 진짜 베스트 낚시죠. 가만히 아까 저기서 한번 때렸던 덴데 또 하니까 때리네 역시나. 베스는 그죠? 베스 습성은 베스야 그죠? 정말 먹고자 하는 애들은 때려요 어떻게든. 오케이 17마리 나이스. 자 17마리째 봅시다. 자 우리 형님들 미끈 그죠? 미끄덩하게 그냥 이런 녀석이 좀 늘어주겠죠. 페북 공유? 왜요? 저 페북을 우리 아 페북 페이스북 제 페이지가 있거든요. BJ 사베 페이지가 있긴 있는데 페북 이카 촉수 몇 개 떨어져 먹게. 몰라, 한 두 개까지는 저는 괜찮아요. 두 개 이상 떨어졌다. 세 개 딱 떨어졌다. 이러면. 바꿔야 될까. 벌써 가슴이 지금 그죠? 조금 붙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지금. 일로 가면 좋으련마. 원기도 설치해놔가지고 새로 계정 파서 낚시하는 분 몇 분 친추했더니 전세계 100세
그렇죠. 낚시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뜨죠. 그 추천 친구 해가지고 막 뜨더라고. 근데 좀 아니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막 오케이 나이스. 와 크다 와 크다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와야지. 올 때 됐잖아. 아 힘 좋다. 아 올 때 됐잖아. 아 안 오더라. 아 바꾸니까 나오네. 그 찝찝함을 버리고 좀. 아 근데 요 앞에 다 와서 뭐 키로까지는 안 돼요. 키로까지는 안 돼요. 키로까지는 안 되고 일단 근데 중량 맞추시면 킥부 드립니다. 아, 간만에 패스다운 애가 나와줬네요. 그죠? 18마리. 18마리째가 나와주네요. 아, 힘 기가 막힙니다. 응. 나이스. 추천, 들찬. 나이스. 고맙습니다. 나이스. 자, 그러면 추천, 들찬을 해주면, 그죠? 저는 또, 그죠? 고기로 보답해야죠. 왔네요. 와. 야, 지금 초장타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걸었다! 나이스 걸었다! 나이스 걸었다! 나이스! 나이스! 자, 반자리 두 번. 야, 힘 다 썼어, 벌써? 야, 힘이 그렇게 쓰는 게 벌써 다 썼어? 나이스! 멀리서 떨어지자마자 반응이 왔어요. 그, 이 멀리 있으면 장타에서 후킹하기가, 그죠? 여간, 그죠?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 후킹이 안 될까봐 정말 조마조마 했는데, 사이즈는 적은데, 일단 빵이 좋아요, 빵이. 파워 옥셋으로, 어떻게 운 좋게 또, 걸었습니다. 자, 사베입니다! 자, 한번 재볼게요. 지금, 사이즈는 작은데, 빵이, 얘가, 튼실이 잘 먹은 것 같아요. 300은 뭐, 봅시다, 계속. 반응이 참 좋네요. 배스는 뭐 24시간 나와요. 이제 뭐 잘 나오는 시간이라고 이제 교과서적으로 있긴 있는데, 뭐 24시간 나오는 물고기입니다.
코레스, 코바 레인보우 스페셜 3, 맞죠? 닉스팝 미디엄 로드. 지금만큼 장타거리가 나오나요? 물론 사면 넘는 거 아니야. 예. 코바 레인보우 스페셜 3를 안 던져봤는데,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제 경험상으로, 제가 뭐 그래도 다른 사람, 뭐 당연히 뭐 있겠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 조금 막 이것저것 많이 던져보지 않았어요. 던져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비거리가 막, 이거 왜 이렇게 비거리 안 나와 하는 로드는 없어, 릴은 없었어요. 나옵니다. 제가 씁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 장타가 좋대서. 정빈님, 안녕하세요. 그쵸, 또 나왔네요. 비거리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개인 취향인데, 그죠? 또 막, 장타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라. 비거리가 좋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안 좋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왔다. 나이스. 요 앞에서 또 왔어. 얘는 무조건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제가 큰 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나이스. 이야. 또 한 번. 힘차게 쓰더니. 안 써주네. 와, 근데 후킹하고 나서는, 뭐, 그죠? 어마어마해요. 후킹하고 나서는 이게 사이즈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힘을 써주거든요. 근데 올라오면 질질지네요. 자. 은찬님, 나이스. 자, 20마리를 채웠네요, 오늘. 현재 20마리. 앞자리 수가 바뀌어버렸습니다. 20마리. 얘가 아까 개였을 것 같아. 이제 얘를 잡았으니까 이제 큰 놈이 아마, 그죠?